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네네. 쇼 분량 헬스. 헬스.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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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취자인 구독자 여러분들. 아, 예. 또 저희 돌아왔는데요. 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할 때만 해도 다들 이렇게 그래도 좀 지금에 네. 비해서는 비교적 젊었는데. 아, 네. 이제 자꾸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네. 네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너무 슬프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좀 약간 높아지면서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를 걱정하던 약간 그때 하고 지금 달라졌잖아요. 이게 참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에 잘 안 붙는데.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 어떤 저는 괜히 이런 느낌 들어요. 대한민국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선진국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겸손하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어렸을 그쵸. 때. 그죠. 지금은 확실하게 선진국이잖아요. 그쵸. 네. 10위 안에 일단 들고 7위 안에도 드니까 그리고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본받 우리 저 나라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놀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건강이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다양한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예전에 한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이상구 박사. 기억나시죠? 육각수. 네? 아, 육각수가 아니에요. 육각수 아니에요. 물 많이 먹으라고 했었던 분은 누구였지? 육각수 네? 뭐 있긴 했었어. 근데 네네. 그게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구 박사가 아마 저희 고등학생 때였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네네. 채식 열풍을 한번 불러일으켰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아, 심지어 해롭다? 네, 해롭다. 이게 뭐,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30년 전 일이네. 그럼 그 90년대 사람 그렇죠. 90년대 초 뭐 이럴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네.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팔렸던 게 녹즙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팔렸었어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녹즙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거를 유행시켰던 분인데 어쨌건 이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 국민적으로 처음으로다가 채식 열풍을 일으켰던 요새로 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예인은 아니니까 이제 그 셀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예. 인플루언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지금은 과거처럼 전 어떤 국민들을 막 이렇게 이 채식 열풍으로 확 몰아넣는 그런 건 아니지만 채식주의라고 하는 어떤 요 워딩 자체는 항상 그 뭔가 약간 그 이 건강한 식단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선택 가능한 한 요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은 된 것 같아요. 자리매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식주의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 2부에서는 이제 비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채식주의 이걸 비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직업적으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불가에 귀하신 약간 아 그런,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 분들 예 직업적으로 채식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요 채식을 이제 예전에는 네네. 뭐 진짜 미국에서 오신 그 이상구 박사님이 야 고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거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분의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였던 거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는데 박사이시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도 채식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 지금은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게 뭐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좀 희귀성 어떤 난치성 그런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목적으로 채식을 이렇게 딱 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같은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진짜 엄격하게 채식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해야 되냐 약간 요런 거 하고도 약간 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부에서 얘기할 어떤 그
동물의 생존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 뭐랄까요? 채식 자체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일부에서는 채식주의의 그 이렇게 아시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네, 네.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뭐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네. 라이트하게 채식을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냐면은 뭐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그 채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야채를 좋아하는 성향 정도? 그러니까 터키의 네. 무슬림 같은 느낌. 네, 약간 터키 좀, 무슬림 같이 약간 날라리 무슬림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그 우리가 붉은 살코기 적색육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리낌 없이. 그래요. 네, 먹는 어떤 그런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고루 다 먹는데 이제 약간 이 식단의 어떤 비율 자체가 좀 채소가 더 많은 거예요. 야채가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채식주의 채소. 주의자. 네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런 거를 채식주의로 좀 약간 넣기는 그렇지 않냐. 주의하면 어느 정도 그 네네네.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은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뒤에 이제 채식주의라고 붙잖아요. 주의라고 하는 거 어떤 이즘이고. 그죠, 이즘이고. 예, 이거는 일종의 어떤 뭐 이 철학과 이념과 이런 약간 게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되는데.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육식주의와 채식주의가 둘 중에 본인 성향은 어떤 쪽 같아요 하면은 이렇게 보지만 고기는 먹지만 약간 저는 채식주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일종의 야채를 좀 더 기본적인 식단의 한 이게 딱 틀로 보는 약간 요 정도 수준. 예. 이분들은 적색육은 다 먹고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약간 가리는 것들은 있죠. 맞아. 예를 들어서 뭐 혐오 식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요새 충식이라고 그러죠. 아,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고 자기 고기는 먹되 자기 성향이 있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굉장히 그럼 여러 가지겠네요. 예. 이를테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삶은 고기, 특히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먹거든요. 네. 구운 고기만 먹을 수 네네. 있고. 이것도 어떻게 선택적인. 오자인 같은 경우는 또 날고기 별로 잘 안 좋아하죠. 아, 그렇죠. 회를 못 먹고. 여러 가지. 이건 식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채식주의의 한나라고 보기는 좀 약간 그렇고 그냥 성향? 채식, 그러니까 좀 야채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취향? 어떤 그런 성향 정도. 네, 근데 배가 고픈데 여기 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성. 여기는 이제 뭐 수육이나 아니면은 고기만 딱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샐러드하고 뭐 아보카도 약간 이런 게 견과가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나는 이렇게 뒷맛이 깔끔한 샐러드를 먹겠어. 저는 고기죠. 이런 쪽인데. 근데 왜냐면 야채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 풀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육식주의자. 아니, 이런 결혼 전에는 야채 먹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야채. 결혼 햄버거에서도 막 그지. 야채가 아니었는데. 또 그때 뭐 뺐었는데 뭐, 막 햄버거에서. 햄버거에도 그냥 뭐지 햄이랑 소스만 먹기도 맛있다. 이렇게 먹었다 있었고. 풀 빼내고 그랬었어. 뭐였지?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플렉시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채식주의의 그냥 이 반 스텝 정도. 원 스텝도 아니고 반 스텝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채식을 나는 야채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다면은 고기를 굳이 내가 안 먹어도 나는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 중에 샐러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 정도면 그 정도. 요 다음 스텝부터는 어느 정도 채식이라고 좀 약간 봐도 될 정도였던 그런 건데 요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폴로페스코라고 하는 약간 고단계예요. 요게 뭐냐면 근데 요분들은 좀 웃긴 게 약간 이 2부에서 얘기하는 비건들하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 비건 분들처럼 어떤 동물의 생존권이나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을 타자로 보고 타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불쌍한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좀 약간 비슷한데 자신의 환경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규,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서 고기 통량이 많아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옥수수 얘기도 했지만 옥수수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대량으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그 고기가 유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 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탄가스라든지 지구 온난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예, 많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대량으로 사육하는 양 뭐 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돼지김치를 하는. 예,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뭐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사료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기가 되는 약간 그런 우리가 이제 가축들을 키우다 보면 물이나 수질 같은 것도 또 오염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가금류 같은 게 좀 낫지 않냐. 혹은 뭐 어류 같은 게 좀 낫지 않냐. 네, 해서 약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채식 자체를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은 좀 약간 그 이 동물들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파괴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본주의는 좋아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조금 더 난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제품을 쓰겠다. 네. 뭐 이런 류의 소비 행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폴로테리언이라고 하는 분, 요분들은 뭐냐면은 가금류는 먹어요. 닭이나 오리 같은 거 먹는데 좀 이상한 게 어류를 안 먹어. 네. 바다가 이제 남획 되면 바다도 어떻게 우리 환경이니까 오염될 수 있다, 안 좋다 그래야 하는데 또 반대로다가 이제 페스키테리언 같은 분들은 어류는 먹습니다. 근데 이제 가금류는 안 먹어요. 근데 이제 페스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류를 왜 이제 허용을 하냐 하냐면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가금류 같은 애들은 죽일 때 신경망이 고통을 많이 확 느끼는데 어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 이제 좀 어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연구로 많이 밝혀졌고 제가 이거 아시죠? 그 저 회 뜨기 전에 생선 죽일 때 옛날에 살아있는 애를 그냥 퍽 이랬는데 지금은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먼저 신경들을 다 끊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고 하느냐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들어가는 네, 것도 네, 신경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그러니까 어류는 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선 이렇게 등뼈만 척추만 있잖아요. 얘를 따라서 가느다란 철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싹싹싹싹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신경을 얘가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을 때 생선이 고통을 안 느낀다. 뭐 약간 이렇게 요새 회를 뜯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 페스키테리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류를 안 먹는, 어류를 이제 그 이제 그 이 허용을 하는 게 얘네들은 죽을 때 뭐 그렇게까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애들이니까 약간 이래서 이제 안 먹는. 네. 네네. 예. 약간 요런 분들이 이제 폴로페스코 이쪽에 속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뭐. 척추 신경계를 생각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네. 일단 넘어가는 걸로 네네, 하고요. 넘어가는 네. 걸로 하시고요. 요 다음이 참 재밌어요. 요 다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락토 베지테리언입니다. 락토. 락토 베지테리언은 이제 앞에 락토가 붙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그거 아니면 유제품. 그렇죠. 예, 요게 뭐냐면 그 약간 그거랑 똑같아요. 그 불교에서 이제 그 불살생의 그 이제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어떻게 힌두교거든요. 힌두교에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상을 제가 알기로 그 아힘사라고 해요. 네, 이제 그건데 딱 락토 베지터리언이 뭐냐면 딱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거의 그냥 그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린 비건하고 똑같은데 이분들은 유제품만 먹어요. 살아있는 건 다 안 먹어요. 뭐 생선이건 무슨 뭐 고기건 닭이건 전복이건 오징어건 안 먹습니다. 오로지 먹는 거는 유제품. 유제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그저 이렇게 스님들, 그러니까 불가에 그렇죠. 이제 귀의하신 분들이 먹는 식단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애초에 불교에서 육식을 금했던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불살생계 어떤 종교적인 이유죠. 근데 우유나 뭐 버터 같은 약간 그런 유제품 있잖아요. 이런 게 동물을 죽여서 뭐 얻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불교에 불살생계 영향을 줬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또 소가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힌두교에서는 이 숭배하는 어떤 숭배 대상이 소의 젖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버터 같은 거는 오히려 좀 더 되게 성스러운 음식이고 이거는 수행을 위해서 몸에 좋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간주를
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소위 오줌 바름 낫는다 그래갖고 인도에서 해외 특별히 많이 나왔었죠. 그랬다 네. 코로나 다 퍼지고 막. 네. 아 인도스럽죠. 네, 굉장히 인도스럽네요. 인도스럽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웃긴 거는 뭐냐면은 락토 베지터리언 말고 이제 오버 베지터리안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플로테리언하고 페스키테리언이 이제 이쪽은 가금류를 먹는데 어류는 안 먹고 이쪽은 어류는 먹는데 이쪽은 가금류를 안 먹고 락토 베지테리언은 그 유제품만 먹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겁니다. 그 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알 같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이게 이제 이것도 힌두교에서 좀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거는 생명을 품고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어떻게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살아있는 애를 먹는 것보다 더 죄악시하는 그런 게 좀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유아살인 처벌을 더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그 이제 그쪽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는 거네. 네, 가중 처벌 하는 거네. 근데 락토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 뭐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도 이제 그 이 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명란이라든지 뭐 어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의 어떤 알이라든지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오로지 우유하고 유제품. 요거트라든지 뭐 이런 거 먹는데 오버 베지터리언은 딱 반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우유도 안 먹어요. 유제품도 안 먹고 여기는 딱 뭐만 먹냐? 허용품목이 알입니다. 알만 먹어요. 알만 먹어요. 그걸 생명으로 안 치는 거네. 그렇죠. 네. 뭐 이건 어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것도 살생하고 관련이 아 유제품도 안 먹는다고 그랬죠? 네네. 그럼 살생도 아니 어차피 지금 단계 자체가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계 나누니 이유를 따지면 한두 것도 없고 이해는 어차피 안 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는 이해 가는 거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아마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좋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고의 흐름은 좀 타고 싶은데 네. 아직 알 수가 없네. 아는 왜? 네. 우유 안 먹으면서 아는 왜?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상하잖아요. 네네. 생선은 먹으면서 닭은 왜?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러네요. 좀 약간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더 웃긴 거는 외국 요건 이제 전체 채식주의자 애들도 자기네 안에서도 존중을 못 받고 쟤네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냐? 프루테리언. 프루테리언? 과일만. 아, 정확히 말하면은 땅에 떨어진 떨어진 익어서 떨어진 과일만 먹어요. 프루테리언. 네. 이게 자연, 정말 그게 자연적인 거라면서. 지금 사실은 이 채식주의가 자리 잡게 된 데는 제일 근본주의적인 건가요? 그게? 그렇죠. 이 채식이 좀 약간 자리 잡게 된 데는 이게 있어요. 그 영양제 시장이 한몫한 것도 있습니다. 영양제 항목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은 얼마든지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전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프루테리언은 과일만 먹습니다. 얘네 약간 무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같은 약간 그런 애들이죠. 근데 과일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도 심각한 영양 불균형. 그러네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과일은 과당이잖아요. 싹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과일이란 기준도 사실 뭐 뿌리 과일하고 목숨 감자 고구마 안 먹을 거잖아. 안 먹죠. 안 먹. 그 과일이라고 안 치고. 네. 그 과실 말 그대로 그 수정을 한 다음에 네. 그 꽃이 변해서 그 실을 과일. 품고 있는 네. 그 과육만 먹겠다는 그런. 그것도 따 먹지 않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 떨어지면 먹어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거지.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평범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커피, 같은 사람 커피 되겠다. 하여튼 네, 저희 같은 사람도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약간 확실하게 뭔가 네.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봐야죠. 이슬람 교리 듣는 느낌이죠. 네네네. 그래서 요 채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요렇게 종류가 좀 약간 단계별로 좀 약간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1부에서 드리고 저희 이제 네네. 2부에서 본격적으로 비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